로맨틱 발렌타인. 안녕하세요, 심플리에요. 발렌타인데이 특집 두 번째, 너에게 줄 게 있어. 그린티 몽블랑을 만들려고 하는데 제가 이거 처음 만들어보는 거라서 솔직히 자신 없어요. 그래도 한번 도전! 타르트의 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걸 샀어요. 이제 이거를 부신 다음에 녹인 버터를 넣고 반죽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넣고 이걸 부실 만한 게 없어서 이게 그나마 쉬운 방법일 줄 알고 이렇게 한 건데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틀을 준비했어요. 랩을 조금 여유 있게 해서 냉동실로 고. 밑에다 이렇게 얼음을 받쳐놓고 어디서는 한 시간 동안 계속 해야지 그나마 좀 나온다고 했는데 저도 왠지 한 시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Rip it good. 드디어 다 됐어요. 양이 적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많이 걸리진 않았어요. 완전 꾸덕꾸덕하게 됐죠. 배관금을 준비해봤어요. 얼마나 필요할진 잘 모르겠는데 일단 혹시 모르니까 녹차가루를 넣고 섞어볼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걸 먼저 넣은 다음에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그린티 가루를 넣는 건데 어쩔 수 없죠 뭐. 이제 다 섞였고요. 이걸 이제 짤주머니에다가 넣어볼게요. 한 이 정도 짜면 될까? 잘 나올까? 오. 냉동실에 있는 거 이렇게 꺼내왔어요. 이게 잘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지금 꺼내볼게요. 제발! 만들기에서 생각보다 쉬웠고 그리고 이거 짜는 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이게 모양이 저는 라면으로밖에 안 나와요. 한번 먹어볼게요. 그래도 처음 해보는데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거 만드실 때 보니까 맛밤 쓰지 마세요. 맛밤 쓰니까 맛이 조금 그냥 밤을 익혀서 설탕에 조금 재운 다음에 그걸 쓰시는 게 맛이 훨씬 더 맛있을 것 같네요. 로맨틱 발렌타인데이 몽블랑을 만들어봤어요. 여러분 안녕.